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웹사이트를 말하자면 반응형 디자인으로 한번 꾸며보죠. 자, 여기 마우스를 올려놔서 이렇게 화면이 일정한 크기보다 작아졌을 때요 중간에 있는 요 3단의 레이아웃을 차곡차곡 쌓이는 스택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죠. 자, 우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즈에서 작업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저는 600픽셀보다 작아지면 레이아웃이 깨지는 걸 보고 min width 값을 600픽셀로 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착안해서 600픽셀보다 더 적어졌을 때 예, 여기 있는 3단 레이아웃이 예, 1단 레이아웃으로 바뀌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워버리고, 그리고 어디서 출발할까? 여기다가 일단 합시다. 자, 미디어 쿼리를 쓸 거예요. 미디어 그리고 맥스 위스 값이 600픽셀보다 작으니까 599픽셀보다 작을 때 한번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해서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맥스의 크기가 최대 크기가 599픽셀보다 작을 때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컬러가 빨간색이 되는 걸 보니까 여기 있는 코드를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가 3단이 되는데 관여했던 코드들을 여기다가 다 갖다 놓는 거죠. 자, 우선 누가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요것도 관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위치가 여기면은 좀 불리하죠. 왜냐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 미디어 쿼리는 아래쪽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즉, 최대 크기가 599픽셀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될 코드들인데요. 자, 여기서 컨테이너 컨텐츠가 패딩 값을 준 거를 저는 0으로 하고 오버플로우 히든은 비즈블 보인다라는 걸로 하고요. 플로트는 none 끄는 거고요. 패딩 대시 보텀은 일단 0으로 합시다. 그리고 width 값을 100%로 하는 건뭐 그냥 둬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폭을 지정한 이 부분은 내부의 크기는 auto 화면 전체를 쓰는 전체를 채울 거예요. 그리고 left, margin left는 0으로 바꾸고 여기 있는 left도 0으로 바꿉니다. 여기 있는 aside 역시도 auto로 지정하고 margin left 역시도 0으로.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화면의 크기가 600픽셀보다 작아지는 순간에 자, 600픽셀보다 작아지는 순간에 보시는 것처럼 단위 1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00픽셀보다 커지면 원래 크기인 3단 레이아웃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을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하는 최신 트렌드를 또 적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긴 수업이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